구기자의 장바구니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비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알짜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좀 맛있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녹차 열풍을 통해서 본 식품업계의 컬러 마케팅인데요. 올 상반기에는 노란 바나나 열풍 불더니 이번에는 초록색 돌풍이 불고 있거든요. 고추냉이 그리고 녹차, 말차 등을 넣은 그런 녹색 과자가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별로 새로운 맛과 이색 스낵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바나나나 뭐 딸기, 사과 이런 것들은 과자나 음식 같은 거에 잘 활용이 돼서 익숙해서 그런가요? 근데 녹차는 좀 낯설거든요. 초록색이 낯선 건지 모르겠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지 않나요? 네, 그렇죠. 녹색은 사실 식욕을 돋우는 붉은색 또 노란색에 비해서 과자류에 흔하게 사용되는 색상은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피하는 색상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맛을 접목한 제품들 속속 등장하면서 녹색 과자가 하나의 트렌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녹색 과자들이 나왔나요? 먼저 빙그레 과자 보면요. 빙그레가 지난 9월에 출시한 꽃게랑 고추냉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꽃게랑의 친숙한 맛과 톡 쏘는 고추냉이 특유의 맛을 접목해서 만든 그런 식품인데요. 꽃게랑 고추냉이는 벌써 마니아층이 생겼다고 하네요. 마니아층이요? 네. 고추냉이 맛은 이게 초밥 먹을 때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과자에 어울린다니 이게 판매가 그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판매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시 첫 달에만 1만 1천 박스 팔렸고요. 이후에 11월 매출이 2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달 대비 약 300%나 신장을 했다고 합니다. 출시 30년이 된 꽃게랑 오리지널의 월 평균 매출은 약 3억 원 수준인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죠. 그러네요. 네. 뭐 물론 처음에는 호기심에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인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건 어쨌거나 소비자들의 니즈를 아주 잘 파악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고추냉이 맛 과자를 출시하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철저한 시장 조사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소비자 조사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성인들의 취식 빈도가 높고 또 맥주 안주로도 참 많이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맛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아, 이게 과자지만 타깃이 아이가 아닌 성인이었군요. 성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이라고 하죠. 혼술족이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간단한 안주로 스낵을 즐기면서 이제 술 한잔 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포화 상태인 스낵 시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선한 맛을 선보인 것이 그 인기의 비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향후에는 이제 편의점 같은 그런 거래처 입점이 남아 있는 만큼 고추냉이 판매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고추냉이 맛 과자가 꽃게랑 말고 또 있습니까? 빙그레 꽃게랑 고추냉이가 인기를 끌자 해태제과도 최근 그런 과자를 내놓았어요. 네. 담백한 감자에 알싸한 고추냉이를 접목한 감자 스낵 자가비 고추냉이 맛을 출시하면서 녹색 과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열풍이 분다니까 고추냉이 맛이 어떤 맛일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식품업계의 분은 초록 열풍이 비단 이게 고추냉이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녹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롯데제과가 녹차 맛 제과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웰빙 바람을 타고 녹차를 소재로 한 과자류가 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녹차 맛 과자들은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롯데제과에서 지난해 말 출시한 팜 온 더 로드 그린 초코코를 시작으로 5월에는 갸또 그린티를 내놓았고요. 7월에는 누드 녹차 빼빼로 그리고 몽쉘 그린티 라떼가 나왔고요. 또 9월에는 드림 카카오 그린티가 나왔다고 합니다. 꽤 많이 나왔군요. 네. 녹차 맛 과자들도 이게 매출이 잘 오르나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들 녹차 제품이 거둔 매출 합계는 지난 7월에 11억 원, 8월에는 13억 원, 9월에는 20억 원이고 10월에는 30억 원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제품이 매달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녹차 맛 과자들은 인기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누드 녹차 빼빼로가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그 비결은 스틱 비스킷 속에 녹차 크림을 넣어서 고소함
맛과 함께 녹차의 쌉싸름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제주산 천물 녹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드림 카카오 그린티 같은 경우에는 웰빙 초콜릿 이미지에 이제 제주 녹차가 전달하는 어떤 신선한 이미지가 더해진 제품인데요. 초콜릿에 폴리페놀 성분 효과까지 더해져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몽쉘 그린티 라떼는 향긋한 녹차 그리고 녹차 우유 크림이 조화를 이루어서 맛이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그린티 라떼 음료 찾는 젊은 소비자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몽쉘 같은 경우는 참 유행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전에 이제 바나나 열풍 불었을 때 네. 이게 바나나 몽쉘도 나왔었죠? 네, 그렇죠. 롯데제과가 몽쉘 그린티 라떼 제품을 내놓으면서 기존 몽쉘 코코넛 앤 밀크와 몽쉘 초코 앤 바나나와 함께 몽쉘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름도 잘 지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인기 네.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몽쉘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 450억 원어치가 판매됐는데요. 그거는 전년 동기 대비 67%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롯데제과는 올해 몽쉘 매출이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에 경기 불황이다 하는데도 과자 매출은 늘고 있군요. 아무래도 거기에는 뭐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녹차라든지 이런 네. 신제품 출시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새로운 제품 출시가 아무래도 매출 규모가 커지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매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인기를 끈 만큼 롯데 측에서는 아무래도 녹차를 이용한 과자 제품 더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녹차 같은 것으로 원산지를 차별화하고 또 다양한 제품에 녹차 맛을 추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녹차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과자 업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빙그레, 롯데 그리고 해태제과의 녹색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른 업체들도 이렇게 녹색을 이용한 제품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녹차인 말차를 넣은 제품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에는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에 말차를 넣은 마케도 리얼 브라우니 말차를 내어놓았고요. 11월에는 초코파이 말차 라떼를 출시했습니다. 네. 말차?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 좀 많이 생소한데 이거는 네. 어떤 녹차길래 프리미엄 말차라고 불리나요? 말차라는 것이 재배한 찻잎을 진기로 찌고 그늘에서 말린 다음에 곱게 가루를 내서 물에 타 마시는 차거든요. 녹차는 그냥 말린 찻잎인데 진기로 찐다는 것에서 좀 제조 방식이 좀 까다롭죠. 하지만 더 맛이 풍부하고 진하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차 문화가 발달한 일본, 중국 등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말차가 우리나라에서만 생소하지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유명한가요? 네네. 그래서 특이한 게 있는데요. 초코파이 말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먼저 출시를 했다고 해요. 지난 8월에 중국 시장에 먼저 초코파이 말차를 내놓으면서 출시 두 달 만에 6천만 개를 판매하는 등 인기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바로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선보이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녹차 맛, 말차 맛, 그리고 고추냉이 맛에 이어 출시되는 녹색 과자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는 시장 반응이 대체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 인기가 과연 꾸준히 이어질까요? 시장 반응이 좋긴 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매대 진열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제가 업계도 또 다양한 또 한번 성공해봤으니까 또 다양한 신제품들을 또 출시하고 있어서 녹색 트렌드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도 히트를 기록한 제품이 있으면 좀 미트 제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죠. 최근에도 그럴 것으로 일단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허니버터 칩 열풍 이후에 이렇게 업체들이 좀 꾸준히 이색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네. 것도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 녹색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건데 이게 왜 하필이면 초록색 녹차일까요? 이게 씁쓸한 맛의 녹차가 인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트렌드는 매우 단맛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찻잎 특유의 떫은 맛 있지 않습니까? 그 떫은 맛이 초콜릿의 단맛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원료라는 평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식품업계는 불황일수록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활용한 제품을 좀 선보이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과자 거기에 이제 녹차만 넣으면 네, 딱 녹차 초콜릿 과자가 되기 때문에 좀 적용하기도 쉽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단맛이 또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달콤함에 지쳐 있었다고 봐도 될까요? 그 틈새를 이제 녹차가 잘 파고들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2년간은 좀 단맛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맛 제품에 좀 피로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웰빙 트렌드랑도 녹차가 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맛 짜리를 녹차 맛이 당분간 좀 대체할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식품업계를 강타한 초록색 열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과자 품목에 한정 지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과자 말고 녹차를 활용한 다른 메뉴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음료 시장에서도 녹차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녹차의 어떤 담백하고 쌉싸름한 풍미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또 초콜릿을 더하거나 또는 홍차와 조합해서 그런 이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를 출시하는 건데요. 녹차는 좀 비교적 친근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녹차는 뭐 어디서나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특히나 맞아요. 또 효능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또 차를 마시면서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들어보셨죠? 네네. 디톡스 그 중에서도 티톡스가 유행인데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녹차를 마시면서 그 독소를 해소하는 그런 티톡스를 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공차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녹차에 뭐 다양한 토핑 얹어가지고 조합한 음료로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여러 가지 디톡스 트렌드에 맞춘 뭐 그린티에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청포도, 패션 후르츠, 뭐 레몬 그린티에이드 여러 가지 메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녹차가 아닌 다른 맛들 상황은 어떤지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식품이나 유통업계를 흔들었던 허니버터 맛이라든지 바나나 맛 대세로 자리매김을 했었는데 어떤가요? 바나나 맛 잘 있습니까? 네, 바나나 맛도 녹차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도 하나의 트렌드로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바나나는 막걸리 그리고 빵, 푸딩 등으로도 재탄생되고 있죠.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 열풍을 이끌었던 게 초코파이 바나나였어요. 인기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초코파이 바나나는 출시 한 달 만에 약 2천만 개가 판매됐어요. 매장 진열과 동시에 전량 판매되는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오리온은 제품 출시 한 달 만에 생산 라인을 늘리고 그리고 24시간 풀 생산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대만과 호주, 필리핀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캐나다 등 10개 국가로 판로를 확대하는 그런 성과도 얻었고요. 바나나 맛으로 초코파이랑 몽쉘이 좀 크게 한판 붙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초코파이 바나나가 나온 직후에 또 몽쉘 초코앤 바나나가 출시됐었는데요. 출시 후 한 달만 1,500만 개 넘게 팔렸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제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롯데 제과는 몽쉘에 이어서 쫀득쫀득 말랑카우 뭐 바나나 바 그리고 월드콘 바나나, 설레임 바나나 등 뭐 바나나를 넣은 빙과류 제품까지 선보이고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뭐 현재 녹차 열풍과 맞먹을 정도로 어쩌면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바나나 열풍이 꽤 불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과자, 뭐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술에도 이게 접목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순당도 국내 최초로 막걸리에 바나나를 접목한 쌀 바나나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바나나 열풍에 가세했었죠. 쌀 바나나는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200만 개 판매를 돌파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또 바나나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뷰티 업계까지 영역을 확대했어요.
네. 식품업계를 점령한 바나나가 이제 전혀 다른 분야로까지 영역을 확대했죠. 네, 맞습니다. CJ 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인 라운드 어라운드와 빙그레 협업을 통해서 바나나 맛, 딸기 맛, 우유 제품 등 11종을 본격 출시했었는데요. 제품 모두 바나나 맛 우유를 그대로 재현한 패키지 디자인에 은은의 향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녹차는 이제 녹차를 활용한 화장품이라든지 팩 같은 뷰티 제품들도 있었는데 바나나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소비들에게 참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나나가 가진 익숙함이 크게 어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맛뿐 아니라 영양적인 면에서도 매우 좋잖아요. 비타민 A와 E를 포함해서 노화 방지, 보습 등에 탁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구기자의 장바구니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